선수, 이제 쓰리톱 토이버넨 선수를 중심으로 나부터와 캄소바 개개의 능력들이 있는 선수니까 수비라인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새 선수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게다와의 경기에서 득점포가 가동했던 오스마르 오늘도 중원을 책임지고 있고요.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은 박주영 선수의 왼발 슈팅으로 먼저 선제골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 오스마르 선수에 대한 역할보다 오늘은 이제 알리바이프 선수 거의 전반에는 알리바이프 선수가 볼을 잡는 모습 또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 슈팅하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네. 후반전에 본인 스스로 좀 많이 움직이면서 공격 찬스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부터 이제 서울에서 새로 합류하게 된 4명의 선수죠. 한승규, 아드리아노, 한찬희, 김진영은 모두 지금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연 후반전 어느 시점에 어느 선수가 투입이 될지 상당히 이 점도 궁금합니다. 후반전 양 팀은 진영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의 공격 출발합니다. 일단 최영수 감독 후반전은 이 선발전 베스트 11 그대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서울입니다. 오른쪽 중앙에서 올라왔어 올라왔어! 자, 기습적인 공격 머리까지 연결.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떨어졌던 박주영의 헤더입니다. 자, 제 기억으로는 오늘 고강민 선수의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이제 처음인 걸로 나타났는데 네. 이렇게 좀 측면 쪽에서 간결하게 연결된 위에 크로스 위치 선정이 좋은 박주영 선수가 헤딩까지 시도를 했는데 수비 선수와 지금은 머리 맞고 헤더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갈리포고 선수와 살짝 머리끼리 충돌이 있었던 박주영이었습니다. 저 이제 이런 장면들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의한 슈팅 장면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좌우측 측면 돌파에 이어서 크로스가 거의 전무했던 이 서울의 전반전 공격이었는데요. 후반전은 시작하자마자 자 고강민 선수가 크로스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제 양쪽 측면 이제 윙백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왼쪽에 김한길, 오른쪽에 고강민 또 중앙 수비수들인 김주성과 황현수 선수도 타이밍이 되면 공격에 가담한 모습들이 있는데 네. 측면 쪽에서 길들을 좀 만들어내야 중앙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잘 끊었어요. 후반전에 임하고 있는 서울의 공격 박동진 밀고 들어갑니다. 한번 걸렸고 자 뒤쪽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공을 돌려놓고 있는 서울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측면의 공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후반전 일단 1차 걸렸고 자 두 번째 갈아줍니다. 다시 밀어내고 있는 멜버른 멀리 가지 못했고 서울의 공격 자 앞쪽으로 밀어주고 오른쪽 측면 돌아갑니다. 고강민 찔러주고 오른쪽 측면 코너 플래깅 다시 뒤쪽에 주세종 띄워주고 박스 안쪽에서 밀어내며 코너킥으로 공격 전개 서울의 공격 자, 지금 최영수 감독도 전반 끝난 이후에 선수들에게 측면으로 가면 부분적인 패스 플레이 이후에 좀 크로스들을 좀 많이 시도하라는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네. 선수들이 후반 시작하자마자는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면서 코너킥 선언이 됐네요. 자, 일방적으로 이제 후반전의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코너킥으로 만들어갔는데요. 박주영이 킥을 준비합니다. 박주영이 코너킥 낮고 앞쪽으로 자 앞선에서 머리 연결됩니다만 뒤쪽에 흐르는 공 주세종 열렸어요. 주세종 슈팅 불절되고 위력이 떨어집니다. 충분히 슈팅력이 있는 선수니까 지금 골문이 확인되자마자 또 오른발 슈팅 한 차 시도를 했네요. 네, 리바운드 공을 따내고 바로 이제 슈팅까지 한번 연결해봤습니다만 맞고 불절되면서 골문을 크게 외면했던 주세종의 슈팅 빠르게 올라갔던 멜버른의 공격은 먼저 밀어냈던 김주성입니다. 공격 시에는 오스마르 선수를 중심으로 하고 오른쪽에 주세종, 왼쪽에 이제 알리바이프 선수가 나와 있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공격보다 또 왼쪽에 있는 알리바이프 선수도 밸런스 측면에서 좀 공격 가담에 있어서 많이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임스 도나치, 자 최후방 수비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전 쪽으로 올라가는 공 머리에 맞고 밀어냅니다. 김남춘 그리고 주세종 측면 연결. 자 오른쪽 측면에서 짧게 전방으로 밀어주고. 중앙에 주세종 돌려놓습니다. 이 패스가 커트가 되는군요. 트라우레 밀어내고 자 왼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멜버른의 공격 자 왼발 크로스가 짧아요. 김남춘 밀어냅니다. 좋아요. 잘 돌아섰어요. 그리고 주세종 자 원터치로 알리바이프가 전방으로 길게 박동진이 있었습니다만 패스 미스 뒤로 돌아가고 있는 멜버른 박동진 선수의 발밑에 주는 볼들도 좋지만 박동진 선수가 돌아나갔을 때 네. 상대 중앙 수비들이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니까 공간 쪽에 볼들을 놔도 찬스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하프라인인간 오른쪽 돌아가고 있는 멜버른 다시 뒤쪽으로 길게 돌려놓습니다. 현재 서울이 2조의 편성이 돼서
이 조별리그 2차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 F조의 울산은 도쿄와 1대1의 무승부. 자, 기대가 됐던 H조의 전북 현대가 요코마에게 홈에서 1대1로 패했습니다. 자, 지금은 울산이나 전북은 상대에게 선실점을 하면서 끌려가면서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했는데 대표적으로 네. 오늘 경기에 있어서 일단 기분 좋은 손재골을 전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2조에서 기분 좋게 앞서가고 있는 서울이고요. 또 내일은 G조 경기가 펼쳐지는데 수원 삼성이 비셀 고베와의 홈 경기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수원 삼성의 승리와 함께 또 이니에스타의 또 멋진 활약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이니에스타의 멋진 활약, 또 수비 라인에서도 베르말렌 선수, 뭐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모유한 선수인데 네. 좋은 경기 내용 속에서 펼치더라도 수원 삼성의 또 승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돌파 만들었습니다. 밀고 들어가고 박스 안쪽에서 마지막 슈팅은 어려웠네요. 일단 볼커티, 하지만 뒤쪽에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의 공격. 호스마르가 중앙으로 패스 연결. 다시 한번 전방으로 높게 띄워줍니다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밀어내고 있는 멜버른. 확실히 선수들도 전반을 마친 이후에 측면 쪽에서 좀 활로를 뚫으라는 얘기들이 주문이 들어갔는지 네. 활발하게 오른쪽 측면을 일단 많이 이용을 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오른쪽 7명 돌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의 공격. 자, 고광민이 여기서 양발 드리블로 완벽하게 제쳐내고요. 잘 밀고 들어가고 박동진의 왼발을 들이밀었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해요. 마지막 슈팅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상대 깊은 지역 터치 라인 쪽까지 돌파가 되면서 골라인 쪽 가까이 오면 네. 뭐 득점이 50% 정도 가깝게 나타난다는 또 그런 통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돌파 이후에 한 장면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이제 볼 점유율에서 앞서갔던 전반전이었는데요. 이 후반전은 볼 점유율과 함께 이제 오른쪽의 측면에서의 활발한 공격이 일단 크로스까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측면이 파괴가 돼야 투 스트라이커를 지금 쓰고 있는 박주영과 박동진에게 찬스들이 열릴 수 있으니까 네. 적극적인 좀 측면 공격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네요.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내려와서 볼커트 토이보넨 수비 쪽에 화세하고 있는 멜버른 전방으로 길게. 자, 지금 어렵게 공을 따내고 있는 감소와 뒤로 내려가면서 자,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트라우리 선수와 함께 호흡이 맞지 않았던 감소와 이제는 서울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뒤쪽에 강한 태클! 휘슬이 울립니다. 지금은 좀 볼이 완전히 빠진 이후에 이렇게 좀 태클이 들어왔는데 네. 주심이 두분이 지금 옐로카드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주세종 선수가 항의한 것도 볼이 빠진 이후에 완전히 고광민의 좀 강한 파울이 오지 않았냐고 했는데 네.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주세종 선수는 옐로카드에 대한 이 어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은 발도 높게 들어갔어요. 첫 번째 걸리진 않는데 빠져나가는 동작에서 좀 큰 부상 없이 그래도 스스로 고광민 선수도 부상을 피해냈습니다. 일단 구두로 주의를 받았던 레시 오티에스. 좋아요, 잘 돌렸어요. 원터치 돌아갑니다. 측면에 공이어 맞고 짧게 패스 연결.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자, 박스 안쪽 밀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 졌던 서울의 공격. 자, 골 넣는 수비수 황현수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오른발로 마무리 졌습니다. 확실히 전반과 다르게 선수들이 전반 끝난 이후에 과감하게 간결한 패스 이후에 측면을 좀 활로를 뚫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선수들이 한 차례 또 만들어내면서 네. 황현수가 공격과담 위에 오른발 슈팅 한 차례 시도를 했네요. 후반전은 일방적으로 오른쪽 측면만 한 곳만 고집하고 있는 서울의 공격인데요. 뭐 전반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왼쪽의 측면에 트라우레 선수가 공격과담이 많은 선수니까 이쪽을 좀 집중 공략을 좀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스마르 전방으로 높게 뛰어줍니다. 연결되지 못했고요. 중앙에서 볼커트 바샤 앞라인 잉글에서 전방으로 뚫어줍니다만 패스미스. 좋아요. 지금도 바샤 선수가 고개를 들고 시야를 확보했을 때는 중앙 수비 선수들이 이제 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김준 선수가 예측을 잘하면서 볼을 끊어냈습니다. 뒷공간 길게 찔러줍니다만 먼저 다리를 잡았던 제임스 도나츠 그리고 토마스가 길게 처리. 자, 결국은 이제 상대가 수비 라인에서 패스로 전방에 공격을 만들어 넣기보단 이렇게 계속해서 좀 킥을 할 수 있게끔 압박을 적절하게 시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바샤가 짧게 밀어주고 토이보넨. 자, 본인이 직접 두 명 사이. 자, 버텨줬던 알리바이프 오스마르. 하지만 다시 한번 공 가져가고 있는 바샤. 확실히 토이보넨 선수도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는 좀 몸놀림이 좀 둔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신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할 수 없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워낙 박스 근처에서 슈팅력도 간결하고 박스 안에서 또 골 결정력이 강점인 선수인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무뎌졌습니다. 박동진 이어봤습니다. 자, 왼쪽에 두 명 사이. 2대1 상황에서 공 가잖아 제임스 도나치.
2018년도부터 1년간 전남에서 K리그를 경험한 바 있는 제임스 도넛입니다. 지금 박동진 선수가 압박을 시도할 때 다 같이 이런 부분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후반전의 양상은 완벽하게 지금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오히려 F서울이 전반전은 좀 실리적으로 수비를 안정한 이후에 공격 타이밍을 만들었다면 후반전은 좀 적극적인 공격과 함께 많은 찬스 속에 슈팅 찬스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단은 후반전은 일방적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서울의 경기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정규원 슈팅과 함께 추가 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들도 홈에서는 실리 축구도 중요하지만 공격적인 축구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홈팬들이 좀 박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네. 후반전 좀 공격 일변으로 좀 경기의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로턴 뒤쪽 공 돌려놓고 후방에 갈리포코 다시 한번 로턴과 주고받고 있는 멜버른 뒤로 들어갑니다. 제임스 도나치 반대 방향 캐리건 하프라인 건너가면서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만 막고 물절 다시 한번 캐리건이 전방으로 머리로 밀어냅니다. 저 볼을 끊어냈을 때 이 볼들이 우리 동료들에게 연결이 돼야 제3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볼을 끊어냈을 땐 침착하게 플레이를 좀 만들어도 괜찮아요. 던지기로 공격이 이어나가는 서울입니다. 일단 전방으로 길게 처리하는 서울 머리 맞고 박동진 좋아요. 자, 주세종 열렸어요. 주세종 빠르게 밀고 들어가고 반대쪽에는 박주영 버티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연결되지 못합니다. 빠르게 내려가면서 공 버티고 있는 바샤 자, 일단은 주세종까지 연결이 잘 됐고 주세종 선수도 박주영 선수의 움직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네. 골 자체가 움직임이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상대의 공격이 끊기는 모습이 나왔네요. 전반전에 슈팅 숫자 6대3으로 뒤져있던 서울이 후반 들어서 이제 맹공을 퍼부으며 슈팅 숫자를 6대6으로 맞춰놨습니다. 오히려 전반전에 좀 힘을 비축했다면 후반전에는 힘을 계속 공격적으로 좀 쏟아내면서 찬스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네요. 전방으로 짧게 밀어주고 트라우레와 감소바 다시 트라우레 자, 전진 패스가 어렵죠.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는 멜버른의 공격입니다. 자 충분히 오늘 FC 서울의 벤치 명단에는 이 공격적인 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젊고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네. 많이 포진되어 있죠. 오랜만에 오른쪽 측면으로 뒷공간이 열렸고요. 밀어줍니다. 가슴 철렁했어요. 지금은 자, 두 경기 연속 좀 자책골이 나올 뻔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김지성 선수가 끌려 나왔고 네. 크로스 타이밍도 워낙 이제 빠르게 오다 보니까 반대 포지션 자체도 김남주 선수가 골문을 향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자책골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김남준이 걷어내기 위해서 공을 날렸습니다. 자 지금은 골포스트를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수비수도 위치 선정 하나의 실점 부분들을 좀 막아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바디 포지션 자체가 골문 쪽으로 서울 골문 쪽으로 좀 향하다 보니까 어렵게 좀 이 볼을 걷어냈는데 골문으로 연결됐다면 자책골까지도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각도상 정말 악질한 순간이었고요. 순간 얼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측면이 열리고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왔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디 포지션 자체를 상대 골문 쪽으로 열어놔야 걷어내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운 볼들을 좀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워낙 이제 빠른 타이밍에서 좀 끌려가다 보니까 자책골 위기를 한 차례 넘겼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캐나다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오스마르 선수의 자책골이 한번 기록이 된 바인 서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에서 이 자책골이라는 부분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위치 선정 자체는 한 발이라도 더 수비수라면 상대 골문 쪽으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서울의 빠른 공격 오른쪽 측면에 패스가 연결됐고 주세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명을 접어놓고 중앙으로 갑니다. 주세종 지금은 확실히 전반과 다르게 전반전에는 측면 쪽에 고강민 선수가 갔을 때도 상대 협력 수비에 쌓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네. 측면으로 볼이 연결이 되면 볼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반 분석을 통해서 이제 트라우레 쪽으로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는 서울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볼 쪽에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다양한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까 네. 패스 줄 곳이 많아지면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확실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트라우레 밀고 올라가고 토이브레 이어봤습니다. 조금씩 중앙으로 좁은 공간 찔러주고 박스 안쪽 3명이 에어싸면서 공 가져갔고요. 자 일단은 오스마르가 전방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제 후방에는 제임스 도나치 앞라인 건너왔고
트라우레가 전방에 있는 캄소바를 향해서 길게 찔러줍니다만 공 따내고 있는 유상훈입니다. 지금 멜버른에서도 좀 일찌감치 또 한 선수를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상치 못한 이 부상 때문에 전반전에 한 장의 교체 카드가 활용이 된 바 있는 멜버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체 카드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등번호 23번이면은 이제 마르크 로하스가 경기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멜버른입니다.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은 장거리 원정으로 온 멜버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일찌감치 두 번째 교체까지 좀 꺼내들고 있네요. 반대쪽으로 길게 브랜든 로턴 짧게 밀어지고 자 지금은 토이보넨 선수 오른쪽 이 뒷공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토이보넨 선수도 중앙 쪽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측면으로 좀 끌려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끌려 나오는 부분들은 서울이 수비 방법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하고 있어요. 신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로스가 시도가 되지 못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토이보넨 자 모처럼 밀고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 경합 과정에서 일단 먼저 위치를 잘 잡아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잘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전에 이제 김남춘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할 뻔했다는 장면 그리고 지금처럼 좀 측면에서 스피드가 좋은 캄소바 선수를 자유롭게 놔두면 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멜버른의 두 번째 교체 카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등번호 17번이면은 이 캄소바가 교체가 되는군요. 자 계속해서 이제 FC 서울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캄소바가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수비까지 함께하는 상황이었는데 그쪽이 계속 뚫리니까 이쪽에 교체 카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하스 선수도 스피드와 돌파력이 있는 선수라 지금 캄소바 선수가 했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확실하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신장이 그리 크지 않은 선수입니다. 신장은 168cm 뉴질랜드 출신의 로하스가 경기 투입. 박동진 선수는 뭐 활동량이 또 강점인 선수니까 공격 이후에 또 수비에 있어서도 1차적인 수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로스 시도 그냥 막고 글절 코너킥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서울입니다. 오늘 자, 그리고 이제 최용수 감독도 첫 번째 교체 카드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한찬희 선수가 경기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올 시즌 전남에서 FC서울로 이적을 했고 미드필드에서도 창의성을 가진 선수인데 60분이 딱 넘어서자마자 첫 번째 교체카드 한찬희를 준비시키고 있네요.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공격 전개 전담 킥으로 나서고 있는 박주영 오른발 코너킥 문전점 높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골키퍼 정면 토마스가 공을 따냅니다. 최용수 감독이 한찬희 선수에 대한 올 시즌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 한찬희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창의성을 가진 선수 또 직선적인 패스가 가능한 선수니까 네. 일단 공격적인 부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네요. 오스마르 짧게 연결 하프라인 천천히 건너가고 있는 알리바이프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김한길 천천히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서울의 공격 뒤쪽에 김주성 오늘 에피서울의 오른쪽 측면에 고강민과 주세종 선수가 주로 오른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와 있고 왼쪽에 있는 김한길과 알리바이프 선수의 좀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좀 많이 안 나타났는데 네. 알리바이프 선수도 볼이 없는 움직임을 더욱더 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알리바이프 원터치 빠졌어요. 알리바이프 왼쪽입니다. 하지만 패스가 좀 강했군요. 알리바이프가 끝까지 달려가 봅니다만 공을 놓칩니다. 그리고 서울은 첫 번째 교체 카드가 활용이 됩니다. 자, 지금 주세종 선수가 교체가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한찬이가 경기에 투입되는 서울입니다. 주세준 선수가 패스와 킥으로 플레이를 만들어 나간다면 한찬희 선수는 중앙에서 오른발 슈팅이 또 강점인 선수인데 상대가 공간이 지역으로 내렸을 때 오른발 슈팅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올 시즌 퇴지 전남에서 유니폼 갈아입고 서울의 유니폼 입고 경기에 나서게 되는 한찬희입니다. 아직 한찬희 선수가 나이가 어린데 K리그를 벌써 100경 이상을 치러냈고요. 네. 미드필드에서 침투 패스가 가능한 선수고 오른발도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라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좀 빠르게 뽑아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장 완장을 처음 경기에 나섰던 주세종은 63분까지 경기를 뛰고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새로 영입된 4명의 선수 가운데 벤치에 있던 멤버 가운데 한찬이가 가장 먼저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왼발로 길게 클리어 김주성 한찬희 선수도 지난 시즌에도 전남에서 30경기를 뛰었고요. 네. 공격도 3개의 공격과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뒷공간 띄워줍니다. 연결되지 못했고 길게 처리하는 서울. 다시 한번 전방으로 길게 걷어내고 있는 김주성. 박동진의 머리 맞고 박주영도 머리 맞습니다. 박동진
자 중앙으로 몸으로 밀고 들어갔는데요. 자 뒤쪽에서 밀렸어요. 저 지금도 투쟁심 있게 싸워주면서 볼을 지켜내면서 네. 오늘 또 도나치에게 경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 제임스 도나치가 그 주인공입니다. 결국은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들 이게 이제 투쟁심 상대를 뭐 거칠게 다루기보단 이렇게 볼을 하나 사이에 두고는 투쟁심이 필요한데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박동진 선수가 잘 보여줬네요. 뒤쪽에서 거친 파울로 제임스 도나치에게 옐로 카드가 떨어졌고요. 이제 멜버른 지정에서 프리킥 공격 전개. 박동진 선수도 본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패치 선수라든가 아드리아노 선수도 영입이 됐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만의 장점을 좀 한 차례 잘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은 경쟁 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인데요. 버텨내야 됩니다. 자 왼쪽에서 짧게 패스 연결. 자 측면 돌아갑니다. 김주성 중앙으로 뒤로 돌려놓고 있는 박주영. 지금도 좀 부분 전술로 지금 아쉽네요. 선수는 이제 형태에 있어서 볼 잡은 선수 주변에 트라이앵글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움직임을 가져주면서 볼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네.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페스트도 몸을 풀고 있고 한승규, 김진양 자 여러 명의 선수가 이제 몸을 함께 풀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들도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됐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이제 주전 경쟁도 이겨내야죠. 이제 뭐 서울도 어느 한 포지션 자신이 주전 자리를 장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저 지금 스트라이크 포지션 두 자리에도 지금 네 명이 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느 선수가 과연 또 낙점을 받을지도 선수 스스로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로하스입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고요. 측면에서 공격 계속 이어나가는 멜버른 번호킥 로하스가 준비합니다. 지금 후반전에는 수비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이게 좀 소강 상태일 때 좀 집중력을 서울 수비들이 좀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로하스의 코너킥 앞쪽에 짧게 떨어집니다. 밀어냈고요. 뒤쪽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멜버른 다시 한번 측면에 로하스 한번 접어놓고 왼발 크로스 문전 쪽으로 길게 갑니다. 펀칭! 그리고 머리 맞고 뒤쪽에 트라우레 자 로하스가 다시 내려가서 공을 이어받았는데요. 자 등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찬이에게 파울을 얻어냅니다. 저 지금은 상대도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토이보는 선수도 경기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네. 경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FC 서울 선수들과 지금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수 스스로가 좀 경기가 안 풀린다는 하나의 또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치열한 눈싸움까지 이어졌는데요. 박동진이 밀리지 않습니다. 박동진 파이터죠. 계속 K리그 내에서도 뭐 투쟁심이나 있어서는 네. 손가락이 꼽을 만한 선수인데 두 선수 좀 신경전 한 차례 있었습니다. 팬들에게도 새로운 아이콘으로 지금 인기가 급상승 중이에요. 지난 시즌 강한 남자로 인정을 받았고 오늘도 좋은 경기 운전 쪽 길게 자 헤더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예, 상대가 후반전에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위험적에 있어서는 좀 파울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임스 도나치가 공격까지 가세하면서 자 지금 헤더를 노려봤습니다만 이 킥은 좀 길게 떨어집니다. 자 갑자기 술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군요. 서울 팬들에서 큰 함성이 나왔는데 네 아드리아노 선수가 지금 출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 팬들의 좀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지난 시즌에도 좀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서울에 입단할 때도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입단이 확정이 됐는데 네. 아드리아노 선수가 벤치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큰 함성이 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뭐 팀 합류가 다소 늦었기 때문에 몸이 100% 이상 올라왔을 것으로 기대가 안 됐는데 지금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아드리아노. 특히 또 아드리아노 선수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인연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감독의 믿음이죠. 몸 네. 상태가 100% 컨디션이 아닌데도 아드리아노 선수에 대한 경기 감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홈 커트 알리바이프 측면 열어주고 한찬이 공격 그대로 오른발 슈팅! 밀어내고 있는 골키퍼 토마스 한찬이의 반박차 빠른 슈팅이 자 위협적으로 슈팅으로 연결됐던 서울의 공격. 한찬이가 투입되자마자 슈팅이 강점이라고 했는데 네. 공간이 열리자마자 또 한 차례 슈팅을 시도를 했네요. 알리바이프 밀어내고 있는 가리포커 최후방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김남춘입니다. 사실 한찬이 선수는 제가 이제 선수 생활 때
저와 같이 또 룸메이트로도 생활을 했는데 네. 워낙 가직 능력이 많은 선수라 좋아요 지금 박동진 박동진이 머리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1대1 뒤쪽으로 짧게 달리바이프 이어왔고 중앙으로 찔러줍니다 오스마르 자 원터치 뒤로 빠르게 돌려줬는데 맞고 굴절되면서 좋아요 잘 눌러줬어요 지금 상대가 골문 에피서울 쪽으로 방향이 아닌 지금 뒤쪽으로 오스마르 선수가 적절하게 파울을 잘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뭐 오스마르 선수도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고 뭐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에서도 날카로운 패스와 또 세트피스에서의 킥이 강점인 선수니까 한국 축구에 대한 적응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네 후방에 제임스 도나치 왼쪽 돌려놓습니다 캐리건 거쳐서 좀 더 앞쪽으로 멜버른 공격 하지만 전진 패스가 쉽지 않은 상황 뒤로 들어가고 오스마르와 살짝 접촉이 있었고요 서울도 계속해서 좀 몰아칠 때 추가골이 나와야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박동진 선수와 교체가 되는군요 최영수 감독이 박동진 선수가 조금 흥분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박동진 선수도 딱 70분 지금 이 시점에서 최영수 감독이 박동진 선수에 대한 70분을 사용을 하고 남은 20분 아드리안 선수가 이제 체력적인 부분 경기 감각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두 번째 교체 카드로 아드리아노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칼로스 아드리아노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차전 경기에서 서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선을 보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습에서는 좀 몸에 있어서는 좀 체중이 좀 불어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경기 감각적인 측면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좀 꾸준히 끌어올렸다고 하니까 아드리아노 선수의 득점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보는 박주영과 아드리아노의 투톱의 형태인데요 2016년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 출신의 아드리아노 당시 13골을 몰아쳤고 아쉽게 서울은 준결승에서 전북현대와 만나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확실히 뭐 골 감각은 있는 선수니까 박주영 선수가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아드리아노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게 되면 네. 창의성을 굉장히 가진 슈팅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해봐야죠 자 올 시즌에 새롭게 영입된 4명의 선수 벤치에 앉아있던 4명의 선수 가운데 지금 2명이 교체 멤버로 투입이 됐습니다 아드리아노와 한찬이 좀 더 공격적인 패턴이 기대가 되고 있는 서울입니다 멜버른 공격 오른쪽 측면에 걷어내고 있는 서울 오스마르 왼발로 전방으로 길기 아드리아노 첫 터치 돌려놓습니다 왼쪽이군요 알리바이프 이 볼들이 좀 빨리 받아줘야 또 연결된 플레이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미드필드 주변에서는 볼들을 많이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느낌상일까요? 아드리아노 선수가 좀 살이 쪄 보이는데요 아드리아노 선수가 겨울에 잘 영양 섭취를 했네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잘 만들어야 되겠죠 네. 정말 오고 싶었던 팀이었던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한국을 사랑하고 또 K리그 내에서도 이제 좀 많은 팬들을 보유했는데 서울과의 궁합, 이제 최용수 감독과의 궁합은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재영입을 했습니다 천천히 중앙에서 제임스 도나치 그 당시에는 아드리아노, 대한, 박주영 등 골 결정력에 있으라면 다 손에 꼽을 만한 선수들이 기억이 네. 됐으니까 서울 팬들로서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명의 공격 편대가 뜨게 되면 상당히 어마무시했던 공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줄여서 아대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서울에서 또 히트 상품이었는데 네. 서울의 또 히트 상품이 무공해 무조건 공격해 약간 그런 느낌의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선수가 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책임을 졌어요 그렇습니다 뒤쪽에 트라우레 볼커트 전방에 토이보넨 직접 돌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패스 연결 반대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멜버른 공격 발리포코 앞라인 인근에서 반대쪽 전방으로 길게 쏩니다 이번도 토이보넨을 겨냥합니다만 연결되지 못했고요 공 따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제는 미드필드 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멜버른으로서는 공격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자 앞쪽으로 짧게 밀어주고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은 스테이코이는군요 마지막에 완벽한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타적인 플레이로 잘 돌아들어가던 오스마르를 잘 봤어요 굉장히 표정도 좋네 지금 순간적으로 네. 번뜩이는 장면 볼을 잡자마자 더 좋은 찬스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 이후에 지금은 상대가 걷어내는 게 아드리안의 발에 맞고
골키 선언이 됐네요. 오늘 아드리아노의 얼굴 표정은 여기에서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이런 표정을 지을 때 굉장히 좀 행복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아드리아노의 표정에서 서울에 대한 생활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처리했던 멜버른의 공격은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뒤쪽에서 공을 따냈고 가볍게 제쳐내면서 김한길이 올라갑니다. 앞쪽에는 알리바이프 두 명 사이 뒤쪽에 오스마르 조금 더 뒤쪽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상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걸음이 무거운 건 멜버른 선수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계속해서 좀 몰아붙일 때 좀 추가골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황현수 반대쪽 뒤로 흘려놓고 연결됩니다. 김한길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고요. 터치라인 바깥쪽에 이미 벗어납니다. 뭐 충분히 이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긴 하니까 본인이 또 빨리 입고 다음 플레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후방에서 천천히 공을 돌렸고 전방으로 길게 처리하는 멜버른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뒤쪽 돌아갔고 달리포크와 길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스마르 그리고 김주성 자, 오늘 상당히 쌀쌀한 날씨 속에 오늘 경기장에는 모두 5,229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좀 아직 쌀쌀한 날씨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으면서 네. FC서울에서 준비했던 관중 수는 아닌데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5,200분 이상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네요. 내일 열릴 경기에서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네. 2만 명 이상의 관중이 좀 들어찰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세계적으로 또 국내 팬들도 많이 갖추고 있는 이니에스타 선수도 오늘 경기 전 연습에서도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 내일 또 이니에스타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경기 또한 주저 조별리그 경기죠. 저희 JTBC 폭스 스포츠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수원 삼성의 승리와 이니에스타의 좋은 경기 내용을 한꺼번에 보면 좋겠네요. 저도 이니에스타 선수는 TV로만 봤는데 네. 실제로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수원이 겨울 내 또 어떤 준비를 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돌려놓고 있는 멜버른 달리포코 전방으로의 이 패스 그리고 전진 패스가 쉽지 않은 상황 짧게 돌려놓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제임스 도나치 어제 수원에 있는 염기훈 선수와 통화를 했는데 네. 굉장히 좀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내일 경기가 큰 기대가 된다고 또 큰 각오를 밝혔습니다. 중앙으로 뻗고 들어가고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멜버른의 공격 자 두 명 세 명까지 마지막 슈팅까지 한번 마무리를 채워봤던 멜버른의 공격 브랜든 로건 선수가 지금 슈팅까지 한번 마무리 지었어요. 저 지금은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측면 쪽으로 좀 밀어냈어야 되는데 네. 순간적으로 좀 세 선수를 제치면서 로턴 선수가 왼발 슈팅도 한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보여줬던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본 팀들의 경기력이 상당히 돋보였잖아요. 굉장히 좀 짜임새 있는 공격 작업들. 뭐 FC 도쿄는 확실하게 선 역습 이후 역습이라는 확실한 축구 색깔을 갖고 있는데 요코하마라던가 네. 또 내일 경기를 펼칠 빗셀 고베는 공격적인 부분,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J리그에서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요코하마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전략 전술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항입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전술적으로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질 때 굉장히 좀 놀랬던 부분들도 많고 네. 아직 뭐 전북도 100%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요코하마의 플레이에 뭐 많은 축구팬들이 좀 놀래게 됐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가 맞고 글절 그리고 길게 처리하는 멜버른 뒤쪽에 김남춘이 먼저 공을 따냈고 길게 처리합니다. 김남춘 선수도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전반기를 날리고 후반기에 복귀하면서 안정적으로 서울이 3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경기들을 치러냈는데 네. 올 시즌은 동계훈련도 잘 치러낸 이후에 중앙수비수 자리, 주전수비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 오른쪽 측면으로의 공격이 활발하게 진행했던 서울의 공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골이 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수비 라인에서 이렇게 김남춘이나 황현수 또 지금 김주성 선수라던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라인을 구성을 해 오스마르 선수를 또 높은 위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수비 안정에 있어서 이 세 선수도 올 시즌 큰 역할을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추가 골이 터지지 않자 최용수 감독이 한찬이와 아드리아노 경기 투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서울의 공격. 멜버른이 전방으로 길게 볼커트 김한길 처리합니다. 아드리아노 확실히 이제 두 선수를 교체 투입시켰다는 것은 추가 골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투입을 시켰으니까 네. 좋아요. 잘 빠졌어요. 한찬이 잘 넣었어요. 주고받고 아드리아노 달려갑니다. 자 지금은 골키퍼 로렌스 토마스가 골문 비워놓고 헤더로 밀어냈고요. 경합 과정에서 뒤쪽 공 가져가고 있는 트라우레. 그래도 이런 패스들이 골키퍼들도 골문을 비우고 나올 수 있는 패스들이 연결이 돼야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서울의 공격. 중앙 골파 밀고 들어갑니다. 좁은 지역인데요. 자, 세 명까지는 어려운 상황. 돌려놓고 있는 아드리아노 왼쪽에 알리바이프. 중앙으로 꺾고 오른발 슈팅! 마지막 짧은 바운드. 지난 이 캐나와의 경기 스톤 저 지점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던 알리바이프. 알리바이프가 좋아하는 위치죠. 좋아하는 위치고 좋아하는 오른발의 찬스를 딱 만들어놨는데 네. 골키퍼가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서울의 공격입니다. 중앙 박주영 짧게 밀어주고 자 아드리아노의 왼발 조금 짧아요. 자, 두 선수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제 콤비네이션 플레이. 볼이 직선적으로 들어오자마자 빠져들어가는 아드리아노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장면을 또 한 차례 또 만들어냈습니다. 박주영이 어렵게 살려냅니다. 한찬이가 오른쪽 측면의 넓은 공간 여유있게 공 잡고 올라가고 있는 서울의 공격. 자 돌아 들어가죠. 황현수 또 황현수 이어받고 크로스까지. 자 지금은 운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코너킥으로 공격 전개. 지난 시즌과 달라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중앙수비수인 황현수 선수가 언더랩 이후에 크로스를 올렸으니까 중앙수비수 타이밍이 되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에서 박주영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코너킥은 세 번째. 오늘 여기 전담 킥으로 나서고 있는 박주영. 상대가 지금 맨투맨 형태의 수비 방법을 펼치고 있으니까 수비를 떨치고 빨리 나올 필요가 있어요. 앞쪽으로 날개 뒤쪽 흘려주고요. 박스 안쪽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슈팅! 이번에는 제대로 맞지 못했던 오스마라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방에서 다시 전방으로 반대쪽 길게 박주영 침착하게 공을 따냈고 중앙으로 오스마르와 주고받고 박주영이 중앙으로 이동. 아드리아노 주저앉으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자, 아드리아노 선수가 체구는 작지만 버티는 힘이 좋은 선수니까 이제 벽이 돼주면 네. 이 벽 쪽에 볼들을 강하게 밀어주면 여기서 또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트라우레 선수가 먼저 자리를 뺏겨고 뒤쪽에서 푸싱 파울. 지금 한찬희 선수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좀 강한 파울이 한찬희에 들어왔어요. 네. 여기서 볼 잘 지켜내줬고요. 주저앉으면서 공을 따냈던 한찬희였고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트라우레가 달려들면서 한찬희를 좀 거칠게 밀었습니다. 멜버른 진영에서 프리킥 공격 전개. 킥 준비하고 있는 김남춘 전방으로 일단 길게 때립니다. 박스 안쪽 밀어냈고 아드리아노 오른발 쓰러지면서 슈팅까지 하지만 몸에 때렸습니다. 아드리아노의 이 유연성은 여전히 살아있네요. 저 뭐 워낙 뭐 탄력이 좋은 선수고 네.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 퍼닝슈팅 한 채 시도를 했습니다. 멜버른이 마지막 교체 카드가 활용이 됩니다. 멜버른의 살바추아 감독은 자 오늘 경기 마지막 카드로 자, 아티오 선수가 경기 투입되는군요. 최전방에 2m 1cm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중앙 수비 숫자를 도나치 선수를 빼고 최전방에 이제 투톱 형태로 투입을 한 선수와 함께 이룰 수 있는 네. 아티오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지난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바 원톱으로 경기에 나선 바 있는 아티오였죠. 신장이 굉장히 높이 싸움의 강점을 가진 선수고 3백의 중앙 수비를 보던 도나치를 빼고 이제 4백으로 동점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티유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멜버른의 살바초 감독도 오늘 경기 승점 1점 이상은 최소한 가져가겠다 이런 의중이 좀 보이는데요. 저 원정에서 무승부한 것도 성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 동쪽골을 만들어내서 마지막 세 번째 교체까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밀어주고 박주영 등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뒤쪽 짧게 내주고 한찬이 잡아라 오른발 슈팅! 골대 때립니다.
박찬희의 오른발. 자, 지금은 토마스의 손끝에 살짝 걸렸나요? 지금도 좀 골문이 확인되지마자 네. 오른발 슈팅의 강점을 가진 한찬이니까 바운드가 되고 계속 골포스트를 때리고 아, 지금은 손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골대를 때려서 한찬이의 오른발 슈팅. 아쉬워하는 최용수 감독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선수가 슈팅력이 있는 선수니까 네. 이렇게 자꾸 공간이 확인이 확보가 되면 골대가 또 확보가 확인이 되면 과감하게 슈팅을 또 지금처럼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뒤쪽에 떨어지는 공. 지금은 순간적으로 골문 앞에서는 미루면 안 돼요. 네. 아티오 선수가 이제 경기 투입됐으니까 무조건 문전 쪽으로 높게 붙여줄 것으로 공격도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미드필드 플레이를 거치기보단 간결하게 전방에 네. 쪽 볼들이 투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로턴 왼발 하지만 짧아요. 걷어내고 있는 오스마르. 박지용 공 따냅니다. 하지만 지금 휘슬이 울렸어요. 핸드볼 파울. 박지용 선수의 핸드볼 파울 이후에는 수줍게 양손을 뒤쪽으로 살짝 자, 왼쪽 팔에 맞긴 맞았군요. 지금은 이제 상대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세트피스 위험 상황을 네. 수비수들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이번에는 191cm, 조금 전에 투입됐던 아티유는 2m1cm입니다. 이 높이가 상당히 지금 더 높아졌어요. 운전처럼 강하게 붙여줍니다. 토이번에 등지고 있고 측면 짧게 내줍니다. 오른쪽 측면 밀고 들어가고 크로스 시도합니다만 연결되지 못했고요. 골킥을 만들어내는 김한길입니다. 지금은 런닝 디펜스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크로스를 잘 차단했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도 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추가 골은 아직 터지지 않고 있는 서울의 공격인데요.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슈팅도 전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네. 아쉬운 부분은 이제 추가 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안 나타나고 있네요. 김한길 머리 뒤쪽 돌려놓습니다. 나리바이 빠르게 올라갔고요. 길게 처리하고 있는 갈리포코. 아 티유. 신장이 2m가 넘다 보니 다리도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스피드도 있는 선수라 이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김주성 선수가 못 돌아서게끔 지금처럼 좀 잘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던지기로 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던져놓고 오스마르 전방 처리. 갈리포코 일단 높게 뛰어놓습니다만 빗맞았습니다. 공격권 가져오는 서울입니다. 시즌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선수들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4-1로 승리를 거두고 또 치러줘야 될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오늘 이제 조별 예선 서울로서는 이제 1차전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네. 경기 내용적인 측면 전반보다는 후반전에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아드리아노 겹치면서 앞쪽에 밀고 들어온 한찬이의 공격. 자 뒤로 내려가면서 뒤쪽 짧게 알리바이프. 자 왼쪽 돌아오는 김한길. 이번에는 알리바이프가 걸렸는데 이번에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플레이. 자 지금 멜버른도 마음이 급했고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프 선수도 오늘 후반전에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한 것 빼고는 그렇게 특별한 번뜩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네. 본인 스스로도 오늘 경기 이후에 좀 많이 경기를 좀 되돌아볼 것 같습니다. 박지용이 미끄러집니다. 두 명이 에어스하면서 공을 가져왔고 중앙으로 패스 연결. 갈리포크와 전방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아티오를 봅니다만 연결되지 못하면서 황현수가 오른쪽 돌려놓고 있는 서울입니다. 다시 중앙으로 꺾어주고 황현수는 전방으로 길게 아드리아노 끝까지 버텨주고 자 터뜨리는 공이 멀리 가지 못했는데 일단 황급히 처리하고 있는 멜버른. 서울 진영 쪽에서 박주영 선수가 근육 경련으로 약간 좀 넘어져 있다 다시 경기에 좀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끄러지면서 근육 쪽에 뭔가 좀 불편함을 느꼈던 박주영. 아티우 오른쪽 측면에서 두 명 사이 밀고 들어가는 사이. 아티우 선수가 신장만 큰 게 아니라 발자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이 큰 선수들이 바디 페인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동작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마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코너킥으로 공격 전개. 아무래도 신장이 높아졌다 보니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코너킥 상황인데요. 운전으로 올라가죠. 뒤쪽 밀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자 패스 차단 김한길 그리고 태클로 밀어내고 있는 멜버른 레시오티스. 김한길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보단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발 앞서서 잘 차단해 줬네요. 마지막 세 번째 교체 카드로 한승규 선수를 투입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전방으로 길게 던져놓습니다. 자, 박주영 선수가 등지고 있는 상황. 자, 손에 맞았는데 그대로. 자,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지면서 공격 가져가고 있는 멜버른. 자, 지금은 뒤쪽에 살짝 피싱 파울이 있었죠. 이렇다 보니 볼만 건드리면서 잘 차단을 했는데 파울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체 카드로 한승규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전북에서 이제 임대 신분으로 이제 FC 서울의 유니폼을 입게 된 한승규. 오늘 벤치에 앉아있던 새로 이적생 이 4명 가운데 3명이 모두 경기 투입되는군요. 그만큼 최용수 감독이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공격권을 가져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교체 카드가 활용이 되고 있는 FC 서울 알리바이프를 대신해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같은 위치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한승규가 경기 투입됩니다. 네, 박주영 선수와 지금 아드리아노 선수 밑에 포지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또 배우 침투 능력이라던가 또 좁은 공간에서 세밀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교체 카드로 한승규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알리바이프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늘 경기를 지배했습니다만 그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좀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저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후반전에 단 한 차례 슈팅만 좀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 있어서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가운데 이제 한승규가 드디어 서울의 유니폼을 입고 서울 팬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아마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런 창의성을 기대를 하면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오스마르가 오른쪽 돌려놓습니다. 일단 패스가 연결됐고요. 문전으로 올라오는 거 아드리아노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멜버른 토이보넨이 많이 내려와서 수비 가세. 하지만 뒤쪽에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있는 서울. 오른쪽 측면 패스 연결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주영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리고 2대1 패스가 연결되면서 박주영이 밀고 들어갑니다. 꺾어주는 공 맞고 굴절되면서 공 가져가는 토마스 골키퍼. 최대한 라인을 지금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라인을 내릴수록 상대의 좀 위험적을 많이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패스가 연결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왼발 걸렸네요. 하지만 그 이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앞서 있었던 아드리아노.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긴 했지만 네. 한찬희 선수의 날카로운 킬패스 아드리아노 선수의 움직임까지 좋은 장면이 일단 한 차례 나왔습니다. 한 걸음 앞서 있었던 아드리아노 비록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FC 서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아드리아노의 공격 바로 이런 패턴이 되겠죠. 수비 라인과 상의 라인 형성을 이제 똑같은 동일 선상이 있으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장점인 아드리아노 선수니까 네. 좀 좋은 패스가 일단 한 차례 발끝에서 한 차례 또 나왔습니다. 오스마르 접는 과정에서 공을 뺏겼습니다. 멜버른 하프라이닝근 측면 짧게 내주고 로턴 그리고 중앙으로 갑니다. 추가 시간도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가는데요. 아티위의 머리 뒤쪽 떨어지고 달려들면서 오른발 하지만 정면 유상훈이 침착하게 공을 따냅니다. 지금은 아티위 선수를 겨냥한 단순한 공격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컨볼드 미드필드진 오스마르 선수라던가 지금 선수들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턴이 먼저 공을 가져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하프라인 건너왔고요. 짧게 밀어주면서 먼저 태클로 걷어내고 있는 김한길. 이제 마지막 공격이 예상되는 멜버른 빅토리. 오른쪽 측면에서 일단 로터는 뒤쪽 돌려놓습니다. 후방에 갈리포커 전방을 보고 지금은 아티우를 보고 쏩니다. 박스 안쪽까지 날아왔고요. 머리로 밀어내고 자 경합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한승규입니다. 저 지금도 수비 가담에 있어서 볼이 떨어질 지점 이 세컨볼에 대해서는 한승규가 준비를 잘했습니다. 네. 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유상훈입니다. 유상훈의 킥 동시에 조심을 했을 오늘 경기 2조 조별리그 2차전 경기에서 FC 서울이 이번 조별리그 첫 승을 가져갑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다듬어낼 필요가 있지만 박주영 선수의 기중한 결승골로 인해서 우리 K리그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기대했던 후반전에 이제 추가 골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자, 한찬이, 아지아노, 그리고 한승규까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가 될 수 있는 서울입니다.